15. 가르침대로 사는 공덕. 수벌이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도 갠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몸을 바쳐 널리 베풀고, 낮에도 갠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몸을 바쳐 널리 베풀고, 저녁에도 갠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몸을 바쳐 베풀기를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을 두고 하더라도, 누군가 이 가르침을 듣고 믿는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복됨이 저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하물며 이 가르침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이웃들에게 풀어 일러주며 함께 나누는 사람이겠습니까? 수벌이여, 간추려 말하면 이 가르침은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림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 없는 공덕이 있으니, 열에는 더불어 사는 삶에 마음낸 이들을 위해 이 가르침을 말하고, 열에는 온전한 삶에 마음낸 이들을 위해 이 가르침을 말합니다. 수벌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거뜬히 받아지녀 즐겨 읽고 절로 외우고 널리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열에는 이런 사람을 환히 알고 열에는 이런 사람을 환히 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림할 수 없고 잴 수 없고 가 없고 헤아려 알 길 없는 공덕을 이룰 것이니, 수벌이여, 위 없이 바른 열의 깨달음은 이와 같은 님들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작고 닫힌 가르침을 즐기는 이들은 스스로 있는 나라는 생각, 죽지 않는 나라는 생각, 바뀌지 않는 나라는 생각, 숨쉬는 나라는 생각에 얽매여 이 가르침을 듣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이 가르침이 살아있는 곳 어디라도 그곳은 모든 하늘 중생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함께 우러러 공경하리니, 수벌이여, 그들은 이곳이 바로 거룩한 탑임을 알아서 우러러 절하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꽃을 뿌리고 향을 흩뜨릴 것입니다. 16. 업장을 맑히는 힘. 또한 수벌이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가르침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는 일로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지난 생에 지은 어두운 업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 힘겨운 삶에 떨어져야 할 것이나, 이 일로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게 된 까닭에 지난 세상에 지은 업이 남김없이 사라져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수벌이여, 아승직업 저 헤아릴 수도 없이 멀고 먼 옛날 연등 부처님을 만나 뵙기 전에도 열에는 804천만억 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고 받들어 섬기기를 지나친 일이 없었습니다. 수벌이여, 먼 뒷날
바른 가르침이 사그라지려 할 때 이 가르침을 거뜬히 받아지며 즐겨 읽고 절로 외우는 님의 공덕은 여래가 저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는 백의 하나, 천만억의 하나에도 미칠 수 없고 나아가 어떤 셈으로도 미칠 수가 없겠습니다. 그 공덕은 어떤 말로도 어떤 셈으로도 다할 수 없겠으니 만일 그 공덕을 갖추어 말한다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이 흩어지고 어지러워져서 끝내 의심하여 믿지 않을 것입니다. 수벌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깊은 뜻은 생각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이 가르침의 큰 열매 또한 헤아림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17. 본디 없는 나. 그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네. 행복하신 분이시오.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선남 선녀는 어떻게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까?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선남 선녀는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벌이 장로에게 말씀하셨네.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선남 선녀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온 중생을 나 없는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리라. 나는 온 중생을 나 없는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되 한 중생도 그와 같이 살게 한다는 마음이 없이 다 그와 같이 살게 하리라. 왜 그렇겠습니까? 수벌이여, 만일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보살이 스스로 있는 나가 있다는 생각, 죽지 않는 나가 있다는 생각, 바뀌지 않는 나가 있다는 생각, 숨쉬는 나가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는 결코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수벌이여,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님이라고 할 그런 나 또한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래가 연등 부처님 회상에 머물 때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어떤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여래께서 연등 부처님 회상에 머무실 때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할 그런 진리는 없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수벌이여, 진실로 여래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수벌이여, 만일에 여래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그런 진리가 있다면 연등불께서는 내게 이렇게 수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대는 오는 세상에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니 석가모니라 이름하리라. 수보리여, 여래께서는 진실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그런 진리가 없기에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이렇게 수계하신 것입니다. 그대는 오는 세상에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니 석가모니라 이름하리라. 그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인 삶. 이런 삶을 사는 이가 열애이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요. 어떤 사람들은 열애는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벌이요. 열애가 얻은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수벌이요. 열애가 얻은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는 참이라고 할 어떤 것도 없고 거짓이라고 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열애는 있고 없는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의 진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벌이요. 있고 없는 모든 것이란 곧 있고 없는 모든 것이 아니기에 있고 없는 모든 것이라 합니다. 수벌이요. 빗대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몸이 크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열애께서는 큰 몸은 큰 몸이 아니라 다만 큰 몸이라 이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벌이여. 보살도 이와 같아서 나는 온 중생을 나 없는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리라 라고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벌이요. 보살에게는 진실로 보살이라 할 어떤 나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애는 이런 까닭에 있고 없는 모든 것들에는 스스로 있는 나, 죽지 않는 나, 바뀌지 않는 나, 숨쉬는 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벌이여, 만일 보살이 나는 깨달음의 나라를 빛내리라 라고 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열애가 깨달음의 나라를 빛낸다 함은 깨달음의 나라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나라를 빛낸다 라고 말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만일 보살이 나에게도 나가 없고 대상에도 나가 없음을 사무치 알면 열애는 이런 보살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부를 것입니다.